네, 계속해서 포항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은 오늘 대체로 맑고 포근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도에서 영상 2도를 기록했고 낮 최고 기온은 9에서 10도 분포로 포근하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오후부터 차차 흐려져 밤부터 비 또는 눈이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먼바다에서 최고 2.5m까지 높게 일다가 오후부터 점차 낮아지겠습니다. 경북 동해안의 대표 어종인 오징어가 이번 겨울에는 어획량이 크게 줄어 수시로 가격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포항의 명물인 오징어 물회가 원가를 맞추지 못해 메뉴판에서 사라지는가 하면 마른 오징어 가격은 한 축에 5만 원을 넘었습니다. 장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 최대 오징어 산지인 포항 구룡포항과 인접한 건어물 가게입니다. 평소 손님이 줄을 잇는 집이지만 올겨울 들어 손님이 확 줄었습니다. 평소 3만 원이면 사던 마른 오징어 한 축이 올해는 5만 원을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작년보다도 축당에 원가가 한 12,000 올랐다 봐야 됩니다. 원가가. 근데 비싸니까 다 사람 손을 또 거부할 면이 많아요. 횟감으로 쓰는 활어는 더욱 귀한 몸이 됐습니다. 최고로 갔을 때 한 18,000 원까지 갔습니다. 한 마리에? 예. 과메기와 함께 포항의 명물인 오징어 물회는 원가를 맞추지 못해 산지 횟집에서조차 맛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6, 7천 원까지는 우리가 선에 맞춰갖고 오징어 물회를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외에는 좀 올라가게 되면 못 나갈 때가 많습니다. 이런 오징어 가격의 폭등세는 이번 겨울 내내 오징어 어획량이 크게 줄어들어 물량이 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올 들어 구룡포 지역의 오징어 어획량은 1980톤, 지난해의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경북 동해안을 통틀어서도 지난해 어획량은 4만 4천 톤으로 전년도에 비해 19% 감소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수온 변화 등을 원인으로 지목하지만 어민들은 북한 수역에 몰려든 중국 어선들의 싹쓸이 조업을 첫 번째 원인으로 꼽습니다. 위에서 내려오는 회의 길목에서 다 막아버리잖아요. 그 북한 배들이 몇천 척도 다 잡는데 중국 배들이 나올 게 내려옵니까? 최악의 경기 침체에다 오징어 어획꽃 부진까지 겹치면서 수산물과 연계한 관광이 주업인 구룡포 주민들은 어느 해보다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올해부터 포항시 동지역 초등학교 4학년까지 무상급식이 실시됩니다. 포항시는 올해 학교급식 지원사업비로 지난해보다 16억 원 늘어난 138억 원을 확보했으며 이 가운데 49억 원을 무상급식에 투입합니다. 또 읍면적 초중학교에 급식재료 구입비 29억 원을 지원하고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친환경 농산물 급식에 49억 원을 지원합니다. 포항상공회의소가 작년 고용지원금 사업 운영기관으로 선정돼 참여기업과 작년 구직자를 모집합니다. 이 사업을 통해 인턴을 채용한 기업은 석 달간 1인당 최대 18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받고 정규직 전환 시 6개월간 최대 360만 원의 추가 지원금을 받습니다. 한편 참여 대상 기업은 포항과 경주, 영덕, 울진의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기업이면 가능합니다. 네, 서울 MBC 뉴스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